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재룡전기, PNT, 비트로셀, 비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재룡전기인데요. 동사는 중소형 변압기 전문 기업이고요. 동사 매출 중에 거의 100%는 변압기기입니다. 표현 전력기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 중심으로 변압기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가 오롯이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6월에 수출 데이터도 사실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력기기 3사 모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을 뚫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유는 전력기기 산업을 둘러싼 장기 업황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전력기기 수요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 세 가지 정도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IRA 발표 이후 미국 내에서 2차 전지 공장 증설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력기기 수요가 함께 지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수주가 예상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 법안 이후에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15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내 노후화된 변압기 송전선 비중이 70% 넘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체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증가로 인해서 신규 전력기기 수요가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재생에너지 자원의 지리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장거리 송배 전망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수요 상승을 고려시에 현재 업사이클은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보통 영업이익률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이클상 초반 그리고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압기 산업은 이제 리드타임, 변압기 가격,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방향으로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거의 뭐 전력기기 쪽에서의 대장주인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올해 기준으로 한 8.4% 정도 예상이 되는데 과거에 업사이클, 굉장히 초호황 사이클을 누렸던 2003년에서 2008년, 그 5년 동안 당사의 그 영업이익률을 2008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까지 피크를 찍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업사이클의 피크인 16% 대비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의 영업이익률 8%는 상당히 낮은 레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도 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투기적인 수요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6월 들어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엑셀 에너지로부터 이제 수주를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최종 인도 시기가 27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도는 얘기로는 29년도 수주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업사이클의 호황 사이클은 여전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미국의 전력기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그 미국의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뭐 통과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수요 자극 요소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좀 긍정적인 수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요소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재룡전기가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 이번에 2분기 실적 이후에 혹시 또 이제 세론으로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PMT입니다. 북미발 배터리 장비 발주가 올해 3분기, 특히나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장비 업계에서는 수주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PMT는 외국인의 수급도 우호적인 상황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신고가 갱신하면 물량도 없어서 사실 그 물량에 대한 부담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그 셀 3사의 발주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만간 세 건의 북미 투자에 대한 장비 발주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스텔란티스 JV향 1차 라인 가동을 위한 발주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발주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3, 4분기 내에는 모든 발주가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호적인 예측인 것 같고요. SK온도 사실 지금 포드 JV향으로 블루오벌 SK 쪽으로 1차는 이미 나왔고요. 2차 발주를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 4 다 모두 3분기에 좀 집중이 돼 있고 사실 3분기 넘어서도 내년에도 뭐 장비 발주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장비주 사이클은 사실은 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2차전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양극재, 음극재보다 단기로는 장비 쪽으로 더 아마 모멘텀이 좀 강화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셀 3사 쪽으로 모두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고 수주가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PM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진율 면에서도 그렇고 기술력 면에서도 그렇고 PMT는 장비주의 대장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전지 공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정이 전극 공정인데 동산은 롤트롤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롤트롤 장비가 사용되는 코팅 공정은 생산 공정의 가장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 내에서 중요도고 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마이크론 단위의 극판을 굉장히 얇거든요. 구김없이 일정한 두께로 빠르게 코팅을 해야 되는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력이 요구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산은 국내 최초로 롤트롤 6마이크론 집전체 코팅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3, 4 마이크론 동박 생산 장비를 SK 넥실리스에 납품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 메이커들이 공정 기술 개발 요구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 납품 시마다 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데 이 커스터마이징 된 방식으로 지속적인 스펙 업이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동사의 기술력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셀 3사의 장비 발주 대규모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이제 1,000억 원대지만 내년으로 가면 1,600억 원대로 점프업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